치약. 이것도 치약 같이 구강에 도움 되는 것 같아요. 오, 대박. 정품 인증도 되어 있고. 힘들지 마세요, 마큰 씨. 아니야. 아빠 거야, 아빠 거야. 너 거 아니야. 아, 너 거긴 너 건데 아빠 좀 이따 줄게. 아니야. 마큰 씨, 아니야. 이렇게 완성된 모습입니다. 여기 스위치가 있고요. 아직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. 일단은 필터를 먼저 씻어서 이거를 필터를 껴주고 뚜껑을 덮고 나온다. 여기 위에 보시면은 뚜껑을 열고, 근데 LED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네. 물 조절 가능하고요. 세수하고 뚜껑 닫고 스위치를 켜야지 LED가 나오는구나. 아예 끄는 거 스위치 있거든요. 한번 누르면은 정수만 되고 두번 누르면은 LED까지 나오고. 좋아. 아, 이렇게. 마큰 일로 와봐. 신기하지? 마큰이 엄청 좋아하네요. 마큰이가 엄청 좋아해. 털 졌는지도 몰라, 바보. 얼굴 다 젖었다. 야, 역시 방수털. 자. 귀여워. 아, 써줄게. 자. 지금 다 젖었어. 자, 마큰이. 자. 다 고장 내려고 이놈의 새끼. 너 물 나오는 거야, 소중하게. 너 물 나오는 거야. 소중한 물 마셔야지. 옛날엔 급수기 설치해 줬을 때는 막 물을 그냥 계속 다 써버리니까 힘들었는데, 요거는 그래도 있는 물을 계속 반복해서 정수해서 나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마큰이 뭐 물장난치고 놀아도. 오, 예, 뒤집지 마. 왜 뒤집으려고 그래? 아, 나 힘 좋은가 봐. 어디까지 갖고 가게. 이게 구강 청결하게 해주는 건데, 이거 물에 조금씩 타면 되거든요. 300ml당 10ml 넣어주면 돼요. 그러니까 정수기 쓰고 있을 때, 아, 흔들어야 돼. 정수기 쓰고 있을 때 여기다가 조금만 넣어주면은, 그럼 이제 정수기에서 나오는 거 이제 바로 마시면은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되게 편리하고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, 여기. 아, 이거를
좀 더 열기 어렵게 만들어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. 그만 여세요, 그만. 마크님 그만 여세요. 에이. 손가락은 왜 넣어?